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도라지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고요. 아 지금 이 강을 건너서 또 저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곳으로요. 멀리 멀리 한번 또 고개를 몇 개 넘어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곳에 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한번 또 조심해서 건너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저기에 상황버섯이 황철 상황이 다닥다닥 붙었는데 그림의 떡입니다. 지금 못 올라가요. 나무가 커서 못 올라갑니다. 좌우에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도 있고, 거우에도 있고요.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 황철 상황이요. 자, 보고 지나갑니다. 자, 여기 뽕나무가 있어요. 뽕나무. 나무가 있는데, 이야, 조그만 게 있네요. 조그만 게 붙어 있습니다. 완전 유생이 붙어 있어요. 여기, 이것이 뽕나무 유생입니다. 유생, 그죠? 이렇게요. 근데 너무 적어요. 그 옆에는 누가 채취해갔고요. 밑에, 이거는 싹 긁어갔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 보시죠. 이야 누가 여기서 큰 걸 따갔나 봐요. 이렇게 예 그죠? 아 따갔던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요. 자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여기서 누가 살았었나 봅니다. 아 돌담을 이렇게 멋지게 쌓았네요. 돌담. 아, 이곳이 지터였었나봐요, 지터. 옛날, 선조들께서 여기서 사셨나 봅니다. 와, 계단식으로 쫙 있는데요. 계단식으로, 돌이. 아, 이 정도 규모면 옛날엔 상당히 컸던 그런 규모예요. 아 좋다. 경치는 좋다. 자 시청자 여러분 요것이 벌나무입니다. 벌나무 산청목이요. 요것 좀 조금만 해서 가서 집에 가서 물 좀 끓여 먹겠습니다. 요거 아 경치 좋지 않으세요? 아 좋다.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좋아. 버섯 보기 겨울 야경 버섯 보기 미션을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요. 잔나비걸상. 잔나비걸상. 아 크다. 이 원숭이 올라가서 앉아도 된다고 해서 잔나비걸상이래요. 굉장히 큽니다. 자 오늘 봤으니까 이제 또 저쪽 능선 쪽으로 올라가서 산을 한번 넘어서 또 무엇이 있나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잔나비걸상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아 하늘 정말 예쁘네요. 한번 보시죠. 정말 파랗죠.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구름 한 점. 또 이쪽은 또 음지 쪽이고요. 저쪽에서 또 저 능선을 넘어갈 겁니다. 계속해서 넘어갈 거예요. 자 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니는 거 이게 또 보여주는 게 또 저는 기쁨이니까 계속해서 다녀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또 이 소나무 이게 또 엄청 굵어요. 근데 이게 등치 덩굴이 또 타고 올라갔어요. 아. 이거 또 잘라주고 가겠습니다. 아유, 아, 한번 타볼까요?
아이고 멀리 간다. 다시 한 번요. 야호! 잘 사세요. 와, 톱이 적으니까 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이렇게 산놈아 잘 살아. 참 엄청 굵게 컸다. 자, 보시죠. 이거 이렇게 굵습니다. 못했네. 이것이 엄나무. 굉장히 굵죠. 엄나무야, 엄나무. 야, 이거는 몇백 년 컸을 것 같아요. 엄나무가 몇백 년은 컸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게 엄나무예요. 오, 진짜 굵다. 자, 이렇게 잔나비 버섯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네요. 저거는 꽤 큰데요. 근데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암만 커도 그냥 갈게요. 잘 이렇게 이쁘게 크는 거 보니까 또 뿌듯하네요. 자, 뭐 요건 맨 앞에 거 요것만 좀 썼고 그 뒤에 거는 두 개는 깨끗해요. 그래도 자, 요것은 그냥 두고 갑니다. 이것도 잘 커라. 니들도 영상에만 담고 가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이것이 나무가 숙주목이 물박달 나무예요. 물박달 편상황, 편상황이 이렇게 있고요. 아, 세상에, 저거 어떡하죠? 우와,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자, 이거 보시죠. 여기 편상황이 꽤 두꺼운 게 붙어 있죠. 굉장히 큽니다. 물박달 편상황. 그런데 여기, 이거 보시죠, 이거. 이게 뭐죠? 이거. 여기도 상황버섯이 하나 큰 게 붙어 있네요, 여기도. 그죠? 이게 말굽일까요? 잔나비일까요? 이것이. 굉장히 큰데, 이야, 잔나비다, 잔나비. 이거 보시죠. 잔나비 골상. 굉장히 큰데, 좀 오래됐어요. 여기도요. 이야, 저거는 엄청 큽니다, 이거. 이거는 뭐,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자, 보시죠. 이야, 이거 보시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두껍지? 말굽 같아요, 꼬. 예, 네, 희한합니다. 말굽 같이 생겼어요. 저기 보시죠. 자, 여기 보세요. 이야, 진짜 많이 붙었다, 이거. 좀 한 발 늦기는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많은 잔나비 골상은 또 처음 봅니다. 근데 굉장히 두툼해요, 말굽처럼. 말굽인 줄 알았어요, 말굽. 예.
이게 몇 개예요 도대체? 우와, 이 뒤에도 엄청 큰 거 있어요. 저기 저거. 아, 근데 다 썩었네. 여기 보십시오. 야, 껍닦고 이거. 참나. 이야, 이건 굉장히 커요. 이것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많아요. 와, 아주 징그럽게 있네, 징그럽게. 저기도. 아유, 정말 많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말굽인 줄 알고. 굉장히 두꺼워요, 잔나비가. 이렇게. 두툼합니다, 아주. 두툼해. 좀만 일찍 왔었으면 대박이었네요, 대박 이거. 그죠? 와, 진짜 끝내준다, 끝내줘. 자, 요거는 다 그냥 놔두고 그냥 가겠습니다. 자, 여기 오시죠. 야, 드디어 말굽을 봤어요. 말굽. 아, 네가 어디 갔다 왔냐. 아, 진짜 보고 싶었다. 말굽아. 그래도 이쁜데요. 와, 진짜 오랜만에 왔네. 오늘 하루 종일 다니면서 잔나비 골상 몇 개 썩은 거 몇 개 보고 말고 하나 봤습니다. 와, 이거 그냥 두고 갈까요? 아, 이거 한 손바닥만한데 아, 이거 채취를 할까요 말까요? 아, 요거 우선 그냥 두고 갈게요. 요거 말고 나중에 몇 년 있다 한번 오는 거로 하고 그냥 두고 가겠습니다. 너무 적어요. 제가 손바닥보다 좀 더 커야 되는데 너무 좀 적습니다. 자, 오늘 말굽 뽑아서 봤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제 생각대로 말굽 하나 보면 하산하기로 했었거든요, 제 마음속으로. 그래서 오늘 말굽 봤으니까 이제 더 이상 미련 없이 하산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봐줘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꼭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